자, 어느덧 2021년이 저물어가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말로 또 크리스마스 하면 가정에서 또 홈파티 즐기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연말 홈파티 요리의 품격을 올려줄 팔대게를 준비했습니다. 대게? 대게 좋다! 뭐 이런 개그 많이 하시는데 이제 바꿔야 됩니다. 대게! 진짜 좋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대게 그 혹시 유래 알고 계신가요? 이름에 대해서? 몸집이 커서 대게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대게는 대나무 마디처럼 곧고 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 그것도 몰랐네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오늘 보시는 대게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그 대게하면 보통 뭐 동해안 아니면 러시아겠죠. 정답은 진열대에서 확인하시죠. 아니 그냥 말해주면 되죠. 뭐 진열대까지 가야 돼요? 아 가야 되는구나. 오늘 주인공 대게를 만났습니다. 대게를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싱싱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산지가 어디란 말입니까? 네, 오늘 만나볼 대게는 러시아에서 건너온 녀석인데요. 러시아산 대게는 얼음물에 가까운 심해의 차가운 수온을 견디며 살기에 살이 꽉 차고 단단하며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아, 오늘 주인공이 러시아 대게. 제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스부 이제 까끔 샤버크 보셨습니까? 이거 찍게 말로 쪽집게처럼 맞췄다잖아요. 러시아 대게 맞네요. 아 근데 이 러시아 대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러시아 대게는 차가웠고 깊은 바다의 산호초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다 보니 몸통 등딱지 부분에 석회 성분의 하얀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하얀 반점이 있으면 러시아산 대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겨울철 영양식으로 많이 맛을 보는데 아무래도 우리 몸에 또 어디에 좋은지 알고 맛보면 좋을 것 같은데 효능은 어떠나요? 네, 겨울철 별미 대게는 단백질 함량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 발육에 도움을 주고요. 또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야, 그야말로 저도 대나무처럼 다리가 길어지는 성장... 제 장보고 올게요, 그냥요. 네, 싱싱한 녀석으로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야, 진짜 대게. 와, 싱싱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와, 이 싱싱한 대게 직접 한번 보셔야죠. 야, 일단 활동성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리가 가늘고 길면서 와, 살이 엄청 꽉 차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입속에 딱 들어간 순간 이 부드러움, 이로 말할 수 없겠죠. 오, 진짜 싱싱하고요. 먹음직스러워요. 빨리 장보고 가겠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렇게 행복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말이니까 또 가족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딱 하시면서 그런 상상만 해도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겨울에 오늘 이 대게 딱 오늘 장보러 오신 것 같은데 대게 딱 맛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맛있지. 아니 어떻게 맛있습니까? 대게가 뭐 맛있지. 입에 살살 녹겠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 먹습니까? 뭐 요리. 대게 요리. 요리. 네. 대게 찜. 찜. 대게 찜 요리 노하우가 있다면요. 콘서트에 넣고. 넣고. 김나도록 짜가지고. 짜가지고. 먹으면 최고. 야 이거 국민이 하는 노하우인데. 아 근데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와 진짜 보라보라 김이 나면서 바로 맛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 대게. 게장. 게장. 아, 게장도 있죠. 그 등딱지. 등딱지. 등딱지 밥 비벼 먹었다 최고 맛있는 거 아니야? 야, 맛있지. 어머니 그 혹시 옛날 그 등딱지 밥 먹으면서 했던 뭐 추억 같은 게 있습니까? 있지. 어떤 추억? 네. 등딱지를 탁 깨매갖고 그 안에 밥을 넣고 볶아 비벼가지고 먹으면 최고. 최고. 국민 대부분이 아는 추억을 또 말씀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 장 보는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겨울하면 가장 생각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대게죠, 대게. 이 대게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지금 눈빛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왜 겨울에 대게가 맛있을까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그 해안 근무 섬에서 제가 후포항 그쪽에서도 많이 놀러 갔는데 대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자주는 못 먹고 선임이 사주면 몇 번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합니다. 역시 뭐 음식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맛이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또 대게가 또 지금 또 살이 간장 또 부드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조금 대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네. 대게 골든벨. 네네. 자 대게 다리는 10개 맞으면 오! 드림 엑스! 보지 마시고! 10개 맞네요. 아니 네네. 많이 드셔보셨다면서요. 네네네.
단지 10개를 다 드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자 그럼 이어지는 문제. 대게. 네. 보통 작은 게를 소게라고 하고. 네. 큰 게를 대게라고 한다. 맞으면 아웃, 틀리면 엑스. 아니다. 원래 커야지 대게 아닌가요? 대나무 할 때 대게로 알고 있는데. 와. 네. 아야. 야, 이 또 대나무 밭에서도 대게를 드셨을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뜨고 있습니다. 네네. 야, 그러면 이 대게는 어떤 네. 대게가 좋은 대게일까요? 일단은 눌렀을 때 단단한 거, 사기 꽉 찬 거. 네. 그다음에 들었을 때 다리가 좀 파닥파닥 생선 마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그런 게 제일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네. 생선처럼 막 파닥파닥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활동성이 많은 대게가 신선하고 맛있다. 네네. 자, 그럼 대게 한번 창을 같이 볼 텐데. 네네. 이거 통과하시면 더 맛있습니다. 아, 네. 대게 이행시. 대게 이행시. 대. 네. 대게 맛있는. 네, 그럴 줄 알았어. 개. 개. 네. 자, 즐겁게 함께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대게 오늘은 장 보는 즐거움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맛볼 즐거움까지 느껴집니다. 자, 오늘 이 싱싱한 대게로 찜했어. 자, 그렇다면 오늘 대게찜? 궁금한데요? 찜 갑니다! 강사님, 싱싱한 대게 장보고 왔습니다. 이 오늘 대게 요리, 대게찜이죠? 느낌이 오거든요. 아니에요. 오늘은 파티를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어줄 매콤 대게찜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네, 오늘 요리의 재료로는 활대게와 콩나물, 미나리, 양배추 등 각종 채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념장에 들어갈 다진 마늘과 된장, 고춧가루, 미린, 간장, 설탕을 준비하시고 전분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대게는 솔로 깨끗이 씻어 손질하고 몸통을 반으로 잘라주고요. 미나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양파와 대파는 굵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준비한 육수에 된장을 풀고 잘 손질된 대게를 퐁당 넣은 후 알맞게 익을 때까지 끓여주고요. 고춧가루에 마늘, 간장, 설탕을 넣고 매콤달콤 분량의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대게가 익으면 대게를 따로 빼두고 준비한 채소를 넣은 후 양념과 함께 전분물을 넣어 양념장을 맛있게 끓여주면 요리 끝! 드디어 완성된 빨간 비주얼의 매콤 대게찜! 비주얼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우와, 이거... 우와... 파티 즐겨보세요. 맛있어요. 꽉 찬 대게 살의 달큰한 맛과 각종 채소와 그리고 매콤한 양념까지 정말 맛있었고요. 역시 또 대게 요리하면 비주얼 아니겠습니까? 홈파티 제대로 즐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극 추천합니다. 맛 최고예요. 오늘은 고소하고 담백한 대게를 활용해 크리스마스 홈파티 음식을 만들어봤습니다. 옛말에 소 한 마리 잡아도 동네에 소문이 안 나는데 대게 한 마리 찌면 온 동네에 소문이 난다 할 정도로 그만큼 구수한 향까지 일품인 대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멋진 크리스마스 그리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홈파티. 네, 지금 살이 통통하게 올라 살아있는 싱싱한 러시아산 대게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알뜰 장보기 하셔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한 우리 밥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안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우리 밥상 다음 주에 만나요.